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요.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AI 서비스 돌풍. 가장 빠른 데가 시장이죠. 기업들이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데 조금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 AI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뜨지 않습니까? 우선 고객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기업들이 나선 거죠. AI 서비스 돌풍. 그래서 이것이 닷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31일 기사입니다. 대고객 생성형 AI 서비스 돌풍. 핵심이 여러분들 뭐죠? 투자자가 옛날처럼 투자 자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 지금 미국의 기술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AI가 뭐죠? 예. 기존의 정보를 다 종합해 가지고 아, 지금 기술주 투자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문제도 다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새 영역을 개척해가 여러분하고 함께 학습하며 성장해 가야겠다. 예. 보시게 되면 특히 KB 정권이 가장 먼저 앞섰네요.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인 스톡 AI. 미래 에셋은 개인 맞춤형 AI 투자 비서 서비스 고도화. 예. 답을 주는 겁니다. 물으면은. 옛날에는 각 정보를 본인이 다 모아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AI가 다 처리해가 뭐죠? 딱 정리된 보고서를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예. 이 보시게 되면은 KB 정권은 생성형 AI 기반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인 스톡 AI를 대 고객에게 오픈했다. 최신 정보입니다. 주식 시장 실시간 투자 정보를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형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다. 질문 던지면 답을 주는 겁니다. 질문 던지면 대화형, 대화형 AI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투자 자문력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 증시 금융주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 이렇게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다. 그냥 예, 그렇게 질문을. AI 기업의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를 정리해 주세요. 그럼 부정적 뉴스? 예. 긍정적 뉴스 딱 정리가 주는 겁니다. 예. 이런 서비스가 이제 본물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들은 더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그죠?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 질문 대화형 그런 AI 투자 자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셋도 이제 AI 투자 서비스. 이 가장 큰 특징이 대화형이란 거죠. 예. 본인이 질문 던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예를 들면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자기가 지정하겠죠. 어느 것 중에서 뭘 사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답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시대가 열린 거죠. 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스톡 AI가 뭔지. 주식시장의 실시간 투자 정보를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탐색할 수도 없습니다.
검색을 넘어가 가지고 검색을 좀 더 정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본인한테 제공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용형 정보가 아니고 맞춤형 정보. 자기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요즘에는 키보드 안 치고 음성인식으로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섹션 할 때는 엄청나게 신납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시대를 그냥 앞서가는 정보를 쫓아가는 거니까.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여론하고 딱 이렇게 이 상호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스톡 AI 장점은 정보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전문 지식 없이 투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스톡 AI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학원가에서도 의학 계열에 궁금한 점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또 제공. 이게 또 3월 30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업체인 이투스 에듀가 의학 계열 학과 정보 AI 챗봇 기자분이 딱 제공했네요. 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화형으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 겁니다. 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톡 AI하고 의학 계열 학과 정보 AI하고 기본 구조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 궁금한다면 AI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툴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게 뜨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보 검색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 보시게 되면은 챗봇 AI 컨설턴트는 의학계열 학과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1분 내외로 답변이 생성되고 제공됩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여기 의학계열 학과 질문하기. 이게 이제 3월 30일이니까 이런 것이 본물 터짓이 나올 거라고요. 뭐 쇼핑도 나올 겁니다. 쇼핑. 그냥 과거와 달리 가격 비교 검색 수준이 아니고 내가 뭘 구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살까 이렇게 하면 쫙 답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세대학교 의예과 합격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컨설턴트가 이야기해 줍니다. 학세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일반. 따라서 대학에 지원 시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성적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연세대학 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과목의 성적을 강화해야 되는지 궁금하신다면 다음에 질문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추상적인 레벨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레벨에서 AI를 활용한 대고객 서비스가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제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